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가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같은 본문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심판이다, 재앙이다, 뭐 어떤 나라 때문이다, 그 이유만을 찾아내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 상황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2에서 23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22에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가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만약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 그 땅에 재앙과 유행병 그로 인해서 아무 결실함도 없으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고난과 재앙의 상황이 직면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셨을까?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위기 그리고 개인적 고난 등을 당할 때 우선은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의 원인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25절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고
단기간은 잘 풀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아, 코로나19 이 위기의 상황,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처음에 느꼈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 이런 것들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니까 이 교회에 함께 가서 교제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도 더 많아졌는데 또 아, 내가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도 좀 무뎌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 이 위기의 상황,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겠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는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 범위까지 말씀하셨죠. 마음의 영역과 동기의 영역까지 내가 정결한지 거룩한지 내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다시 좀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어제 이 말씀을 본문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강하게 들더라고요. 또한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주중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매일 큐티와 통독을 통해 받은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26절이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번 주 성경대학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설명하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된 이유도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 때문이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열왕들이 다윗의 길은 따르지 않고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 즉 우상숭배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였죠. 그런데 왕국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는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스며들었습니까? 이방의 첩들을, 많은 첩들을 맞이함으로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솔로몬이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고 있으면 현대인의 강력한 우상인 돈, 이성, 권력, 성취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이제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후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를 거쳐야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한 진실은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미리 알려준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주님 뜻이면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좀 보여주시면 꿈속에서 나타나시든지 예언하시면은 제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도 권고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권고를 받고 수많은 이러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이런 저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 신명기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갱신해서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기 훨씬 이후에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처럼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질 거다.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될 것이다. 마치 애굽에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미리 얘기를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우상 숭배해서 이런 저주를 바벨론 포로라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맞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경고 없는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은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혹독한 트레이닝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 공동체의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 같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재앙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저주를 받지 않고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계속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선배들의 경험을 낭비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맙시다. 상황이 바뀐다고 지금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어떻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지해온
훌륭한 신앙의 습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태도, 그것을 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기지 맙시다. 우상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맙시다.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이 잘 시작했잖아요. 시작은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성과 모든 부귀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훨씬 더 큰 족적들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아내를, 이방의 아내들을 이렇게 한 명, 두 명 곁에 둠으로써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자 처음부터 확 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혹시 물질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취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씩 아,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조금 그것을 받아들여 볼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있으면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서 복의 복을 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전하로부터 경고의 말씀, 아버지 전하로 우리에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로부터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아버지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저를 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 우직하게 하리 아버지 나가게 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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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난한 땅 정복 전에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아버지 다른 땅으로 아버지여 저걸로도 없던 보루로 내어가리 아버지 그러하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아버지 견디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아픈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경고하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는데도 인생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자 그러한 정말 재앙의 한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도 이것이 또 정말 그냥 일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 교훈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과 정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우선순위를 혹시 흐트러뜨린 것은 없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또 세상에 그러한 유혹에 타협하고 정말 내 자신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어려운 때에 주의 기적이 더욱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승리하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공동체, 정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옛고부터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또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성막 예배에도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러한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시고 또 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다.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어렵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와 기도하고 아버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예배를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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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